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둑교실의 양상국입니다. 네, 진행의 하호정입니다. 네, 바둑에도 최고 경영자 과정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 좀 소개를 부탁드리면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에 각 대학에서 모든 CEO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바둑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명지대학교에서 바둑 최고 CEO 과정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론과 실기, 여러 가지 바둑의 한 걸 총망라한다고 하는데요. 네. 9월 9일, 며칠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호응도가 대단했는데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강사진들도요, 아주 유명한 프로기사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네,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죠? 네,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1기니까 시작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2기, 3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되는 모습이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고사성어를 재미있는 그림으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고사성어 준비되어 있나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네. 과대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대평가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그렇습니다. 또 한번 색다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축구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4학년의 민수는 박지성 선수처럼 멋진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운동장을 누비며 축구를 하죠. 그런 민수를 친구들은 리틀 박지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수의 엄마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민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축구도 좋지만 학교 공부를 게을리하고 학원까지 빠져가면서 축구를 할 정도로 축구만 좋아하기 때문이죠. 평소에 90점 이상씩 받았던 성적도 어느새 80점도 안 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걱정이 되었던 엄마는 중간고사가 가까워지자 민수에게 민수야, 축구도 좋지만 학교 공부도 게을리하면 안 되지. 이번 중간고사에서 평균 80점을 넘지 못하면 축구를 못하게 될 줄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맞나? 평균 90점 이상 맞았는데 평균 80점 맞기가 어렵겠어? 민수는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시험 전날까지 축구를 하며 놀았습니다. 드디어 시험 당일 시험지를 받아본 민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민수는 그제야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축구만 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를 과대평가하고 자만했구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더니 시험도 못 보고 이제 축구도 못하게 됐어. 과대평가란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민수처럼 자신의 실력을 너무 과신해서 시험을 망치는 것보다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 자신의 실력을 조금씩 키워가는 것이 더 좋겠죠? 네, 잘 들어보았는데요. 네. 일단 바둑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 덧붙여 주시면요. 네, 바둑의 이야기로는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마단이 초단부터 7단까지 있습니다. 네. 급수는 뭐 1급부터 18급 이하까지 있습니다만 자기가 1급이었다. 아마 7단이다. 5단이다. 하게 되겠습니다만 평소에는 많이 이렇게 급수를 올리고 다니다가 네. 막상 내기에 들어간다든가 승부가 걸리면 급수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과소평가나 과대평가인데요. 제가 볼 때는 항상 중립을 지킨 그런 자세가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인데요. 바둑에 관한 기본적인 기술을 배워보는 그렇습니다. 시간이죠. 네, 바둑 네. 입문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문과 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장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요. 네. 장문은 축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장문을 사용하면 유익할 때가 많겠습니다. 네, 일단 문제를 장문 문제 두 문제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기초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은 네. 응용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다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약간 문제만 달리 장문도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맥락은 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흑선인데요. 네. 지금 축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걸 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면 나간다 이거죠. 나갈 근데 이 점이 없으면 이걸 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몰면. 끝까지 가도 이건 이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몰면
이렇게 계속 몰고 나가게 네. 되면 결국 이 모양이 탈출이 끝까지 가도 죽기 때문에 달아날 수가 없다. 이걸 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도 조금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실제 이제 이 몰아붙이는 장면이 차이가 많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몰아도 자, 나가면 축이 되나요? 이걸 이제 맞보기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두면? 그렇습니다. 이어주고. 이어가게 되고요. 살아가죠. 이쪽을 반대로 몰아도 이어갑니다. 네. 그래서 바둑은 세수 앞을 내다보면 빨리 늘게 되는데 인생살이에서도 항상 세수 앞을 내다본다면 굉장히 고스러워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한 시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세상이죠. 자, 이 장면에서 이리 몰아도 안 되고 이리 몰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늘면 연결이 되고 이럴 때 이제 장문이라는 건 한 발 앞서가는 것이 장문이 되겠습니다. 축은 바로 단수를 모는 거고 바로 이게 드러내겠다. 이쪽도 단수를 모는 건데 장문은 한 발 앞서서 이렇게 미리 내다보는 수라고 보겠죠. 자, 이러면 뭐 이곳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네. 이때 이렇게 단수를 모읍니다. 아, 이렇게 둘 수가 없네요. 바로 때려내게 되죠. 그렇죠. 나간다 해도 네. 이걸 이제 잡게 되겠죠. 이걸 네. 잡는다고 합니다. 이걸 다 사석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석점을 잡게 되면은 흙은 아주 기분이 좋고 백은 아주 망한 형태인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왕 이렇게 장문이 되면은 일단 손을 빼는 것이 상책이죠. 움직이지 말고 초보자 때는 살아가자고 하는데 이미 살아간다는 자체가 손을 하기 때문에 다음 이런 걸 늘어서 이렇게 두 점을 가볍게 버리는 작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문이라는 건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단수로 몰거나 단수로 몰지 않고 이 두 점을 그러나 만약에 안 몰면 이렇게 늘어버리면 이 차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백은 한 점, 두 점, 석 점. 이 세 점도 폐석이 돼버리고 이걸 폐석이라고 합니다. 못 쓰는 돈이죠. 힘을 못 쓰고. 이 두 점, 이걸 요석이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돌을 잡아버리면 흙은 다 통에 가 있고 백 두 점을 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석 점이 폐석이 됐죠.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수를 앞서 보는 것이 장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는데 이 모양도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백이 지금 끊어서 늘었습니다. 이때 이제 흙이 네. 급한 마음에 단수를 몰면 빨리 잡고 싶은 마음이요. 네, 나갑니다. 단수를 몰아도 또 나가죠. 또 몰아도 네, 있습니다. 이곳에 있게 되죠. 그러면 두 수밖에 없어. 이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이리 몰아도 그래서 이 바둑 격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바둑 격언은 아닙니다. 급하면 돌아가라. 네. 급하다고 해서 빨리빨리 단수를 몰면 빨리빨리라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모양이 장문이 잡혀서 달아날 데가 없죠. 흙이 먼저 죽습니다. 이 모양이. 자, 그러나 조금 전에 배웠기 때문에 한수 여유를 가지고 숨을 돌립니다. 이걸 장문이라고 합니다. 하나 씌워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탈출하려 해도 이제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뭐 나간다 해도 네. 먼저 단수를 하면 나갈 때 다 잡히게 네. 되고 끊어도 잡히게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데를 두면은 연결이 돼서 실패, 네. 이런 데를 둬도 나가서 실패, 이리 끊어도 나가서 실패입니다. 그러나 한 수만 앞을 보면 이렇게 이게 여유입니다. 여유 있는 자세로 한 수를 앞을 내다보고 둔다면 시원하게 잡을 수가 있고 네. 이 두 점이 죽었던 말이 반대로 잡고 살아가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축 다음에 이 장문은 꼭 익혀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장문은 일단 상대방이 나가는 활로를 차단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둑에도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이 네. 아주 어려워하시는 패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시면요. 네. 패라는 네. 그야말로 가장 재밌는 요술전이라고 합니다. 패는 요술전이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컴퓨터가 해결 못한 거, 체스는 이미 해결을 해서 아마 5단 실력을 이겼습니다. 세계 챔프도 이겼죠, 컴퓨터가. 네. 그러나 바둑은 아직도